Let's go. 혜연이 한 110, 120 나오세요? 안 재봤어요? 제가 봤을 때 혜연이 볼 받으면요 빠르게 쑥 오긴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스피드는 빠른데 그 볼 힘이 없어요. 보완할 점이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은 혜연님이 몸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늘리는 것과 그리고 그 탄력을 같이 이용해서 고무줄 탄성 같이 늘리고 딱 우리가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포인트에서 때려주면은 끝나요. 근데 혜연님 같은 경우는 손이 이렇게 먼저 나와서 볼이 위에서 아래 이 일자만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만 하면 가요. 근데 이 키 큰 사람이 대각선에서 공이 꽂힌다? 못 치죠. 볼이 무섭게 이렇게 파고들거나 아니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힘을 쓸 수 있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회원님이랑 저랑 좀 잡을 거고 살짝 회원님 때리고 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던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 회전이 원을 그리거든요. 이 대각선을. 그러면 이 회전 안에 우리 수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어깨의 일자선인데 이 일자선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왔다 갔다 중심이동을 할 거예요. 이 중심이동을 하는 이유는 중심이동하고 뒤로 이렇게 오면서 다리를 들잖아요. 굉장히 방해를 해요 얘가 이렇게 막 흔들리도록. 근데 이걸 탁 잡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 다음 바로 쏠리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힘을 먼저 모을 건데 니은자를 그릴 거예요. 니은자 왜 하는 것 같아요 투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팔 올라오 여유 시간을 줘야 돼요. 다리를 들고 모으는 시간 없이 나가면은 팔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와요. 세트 때 던지기 힘든 이유가 그건데 이거를 굉장히 여유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들고 나가는 것과 들고 모아주고 나가는 거는 준비 시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들고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 쏠리도록 잡고 그 다음 그 높이 그대로 나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 둘 올리고 밑으로 내려서 3초를 버텨야 돼요. 3초. 근데 이때 거의 대부분 나가요. 이게 이제 중심 제어훈련인데 이걸 제어할 줄 알아야지 자유자재로 잡고 나가고 잡고 빠르게 나가고 이제 타자를 가꿈할 수 있는 능력. 일단은 회원님 하나 둘 다리 들고 탁 해서 이 다리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일단 낮춰주시고 다리 모아주시고 네, 앞으로 하나 스케이팅 타듯이 네, 스케이팅 탈 때는 위아래를 흔들리면 안 되고 낮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들고 네, 이걸 버텨야 돼요. 그리고 앉아주세요. 하나 여기서 3초 버텨야 돼요. 어렵네. 네, 다시 이제 흔들리면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 네, 이걸 회원님이 잡고 가야 돼요. 거의 대부분 뒤에서 잡고 가는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앉아 주셔도 돼요. 맞아요. 네. 보통 연습은 내가 생각보다 더 과도하게. 그렇죠. 어떻게 상태 어떻게 해? 네. 뒤더지죠. 뒤더지면 바로 탈락. 와. 네. 연습해야겠네. 네, 이 3초. 이 중심 제어만 해도 회원님 몸 열리고 쏟아지는 거 없이 한 번에 나간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슨 하면은 이게 4단계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투수들이 이걸 하고 나면은 뭔가 내가 힘을 좀 쓰고 모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하거든요. 시선은 웬만하면 포수 보고 항상 하세요. 1, 2, 3, 오케이. 굿. 다리 끝까지 딱 들어주시고 다리 펴야 돼요. 다리 피고 예. 다리 피면서 들고 그리고 딱 그렇죠. 들고 내리고 나가면 니은자가 만들어지죠. 니은자. 이게 나중에는 좀 내리면서 이렇게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을 좀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가 좀 추가되냐면은 우리가 다리를 모아도 나갈 때 상체가 쏟아지면 이 몸은 의미가 없어져요. 상체가 쏟아지면 우리 포인트가 당연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체가 밑으로 내려갈 때문에 늦어지거나 꽂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팔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상체를 앞으로 쏟아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절대 같은 선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모아주면 먼저 다리를 앞으로 보내주고 빵! 타이점은 여기서 같이가 아니라 먼저 다리를 보내주고 빵! 앞에 자리 잡았죠?
자리 잡고 빡. 자리 잡고 빡. 류현진 뿜 안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쏠릴 것 같잖아요. 쏠릴 것 같은데 다리가 훅 빠져요. 그러면 이건 쏠린 게 아닌 게 돼요. 앞다리는 항상 어디? 네, 상체 앞에. 이거를 신경 써주시고 공을 던져주시면은 효과를 확실히 보실 거예요. 한번 공 던져볼까요? 자, 스케이팅 하시고 중심 제어하고 3초 버틴 다음에 던지러 나가볼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그렇죠. 아, 더. 모호님을 회원님 차셔야 돼요. 차셔야 돼요. 네. 회원님, 이쪽 보고 하시게요. 회원님, 던지지 말고 잡고 나가면은 딱 디뎠을 때 멈춰보세요. 네. 강하게 차고 나가서 딛고 스탑. 그렇죠. 왜 시점은 포스 시점을 봐야지 회원님이 그 느낌을 잘 느껴요. 네. 앉아, 뒷단 앉아주시고. 하나, 둘, 셋, 강하게 나가세요. 스탑. 네, 여기 내 열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골반 닫고 이 앞팔은 어깨 기준 반드시 맞춰주시고 이때 이건 이렇게 쭉 차주고 있겠죠? 엄지발가락 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회원님 아시겠죠? 이 옆면, 골반 옆면 어디 보고 있어요? 다리 옆면? 포스 보고 있죠? 네, 이렇게 디뎌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그렇죠. 골반을. 오케이. 거기서 회원님, 여기서 회전까지만 해볼게요. 공안 던지고. 회전은 상체 앞면이 포스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옆으로 찢긴다가 아니라. 고! 오케이! 근데 이때 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상체만 쭉 이렇게 회전해보세요. 네, 회전. 네, 이제 글러브 갖고 와야죠. 가슴 옆에. 이쪽으로 막아주세요. 이 글러브는 절대 열리지 않고 이건 막아주세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돼 있죠? 여기서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뒷발 밀어주시고 앞으로. 오케이. 끝! 여기서 스로잉 딱 하고 넘어와야 돼요, 회원님. 죽으면 안 돼요. 네. 때리면 앞쪽에 힘이 다. 뒤에는 한 개도 안 남아있다는 느낌으로 뒷다리만 이렇게 딱 땅에 붙여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나가서 스탑! 뒤에 힘이 남아있죠. 회원님 나갈 때 봐봐요, 모았잖아요. 그럼 이 다리를 엄지발가락으로 앞으로 강하게 쭉 민다 생각하셔서 쭉 밀고 스탑. 근데 여기서 안 밀죠. 남아뒀어요. 중심 이동할 때, 중심 제어할 때 모았을 때 이거를 앞으로 피기 위해서. 우리 점프하려면은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느 게 이해되셨죠? 네. 모아놨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모아놓은 상태에서 중심을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고 나가는 이 탄력이 없겠죠. 그래서 그 탄력을 좀 쓴다 생각해서 엄지발가락을 땅을 강하게 누른다 생각해서 쭉 해서 엄지발가락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말로는 이해되실 겁니다. 동작으로는 하기 좀 힘들 건데 이거 한 가지를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겁니다, 저희. 하나, 둘, 모으고 나가서 딱 딛고 스탑할 건데 여기서 회원님이 지금 회전할 때 손, 뭐 모든 몸이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작 중에 늘어나는 동작이 없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려면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찢는 느낌으로 던진다는데 손이랑 팔꿈치 가슴이 회전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회전할 때 이 손은 뒤로 가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하나 딱 디뎠어요. 여기서 늘린 동작이 아예 없죠. 그러면은 고무줄 같은 탄성이 아예 없이 골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내 팔림으로만 때리게 돼요. 그래서 회원님이 여기서 한 가지 뭐 이걸 바로 완벽하게 잡자가 아니라 아 이런 느낌이구나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갈 거예요. 잡고 딱 멈췄죠. 그럼 여기서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회전할 때 쭉 늘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 손을 뒤로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회원님이 여기다 놔두고 늘리면은 늘리는 거 없이 어깨가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손을 앞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럼 뒤로 가는 이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잡고 타! 좀 앞으로 빼서 나갈 때 회전할 때 쭉! 늘어나죠.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거랑 쭉! 빵! 쭉! 빵! 보이세요? 이게 이제 늘린 동작인데 저희 가슴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전할 때 팔은 반대로 간다. 그리고 반대로 가서 맞춰지죠. 그럼 그냥 때린다. 앞으로.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때려볼게요. 던져볼게요. 자, 이거는 살짝 인지하는 단계 정도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강하게 쭉 차보고 뒤로 차보고 쭉 오케이. 하나, 둘, 셋. 강하게 차고 나서 딛고 스탑. 오케이, 굿. 자, 살짝만 손을 앞으로 좀 빼볼게요. 이렇게 회원님이 회전할 때 이 손은 뒤로 갈 겁니다.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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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네, 어떤 느낌인지 좀 느끼셨죠? 그쵸. 그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회원님이. 그러면 손이 안 나가죠. 이게 손이 먼저 나가는 걸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실 수 있어요.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무리고 뭐 잘못된 동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좀 더 쭉 쭉 이거를 같이 좀 느끼시면 좋아요. 약간 좀 악셀월리죠. 우리 차 훅 밟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늘리잖아요. 이것처럼 강하게 앞으로 쭉 차거나 회전을 갑자기 주면서 이 손이 자연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느낌으로. 그러면 늘어나면 저희 이렇게 천천히 안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팔 스로잉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원님한테 좋아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늘림이 들어가야 되고 이 봉을 이용해서 회원님이 다리를 앞으로 쳐다보면은 열리면서 나가는 얘가 바로 알려줘요. 이게 딱 포스를 맞춰놓고 쭉 들고 모고 쭉 들고 모고 쭉 이거를 반복 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완전 늘어나요. 이러면서 회원님 가동 범위를 늘려줄 건데 던질 때 이런 느낌을 느껴야 된다. 코킹 늘리고 여기서 이제 내 골반은 저의 골반 어디 보고 있어요? 포스를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맞춰주고 팔은 늘어나 있다. 어, 저도 힘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회원님. 여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을 늘리기 위해서랑 부상 방지를 위해서 늘린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저 이건 손을 앞으로 쭉 빼서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를 벌려줘 보실까요? 네, 던진 자세를 딱 벌려 보실까요? 여기서 오케이 손을 딱 펴주시고 골반 회전 해보세요. 이거 들어가면 그렇죠. 후 계속 호흡 뱉으시면서 뒷다리 끝까지 돌려주세요. 끝까지 돌려? 아닌데? 목이 가는 게 아닌데? 뒷다리 어떻게 돌려? 이렇게 돌리는데 그 뒤로 밀리면 안 되죠. 이 골반이 포수 쪽으로 쭉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늘어나세요? 네. 손은 피시고 이렇게. 그렇죠. 상체 이렇게 좀 쓰다져 있죠? 그렇죠. 다시 제자리.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뒤로 제자리. 네. 무릎 굽혀주시고. 네. 무릎 펴죠. 여기서 회전. 오케이. 네. 자, 백. 다섯 개만 해볼게요. 세우시고. 회전. 오케이. 후, 호. 오케이, 백. 오케이, 바로 호. 네. 손! 세워줘! 그 세워줘야지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접히는 거예요. 한 번 더. 오케이. 골반 끝까지! 오케이! 지금 회원님이 이거를 하는 거는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 하나, 그리고 이런 느낌이구나. 골반이랑 내 상체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팔은 뒤에 남아있구나. 굉장히 많은 몸이 늘어나야 돼요. 이해되셨죠? 일단은 중심을 잡고 앞으로 이 다리, 앞다리 앞으로, 뒷다리는 뒤로 해서 서로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하고 나서 앞다리 닫혀주면은 뒤에는 엄지발가락 쪽에서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남아있다거나 죽었다거나가 아니라 쭉 앞으로, 그래서 다 펴주시고 안쪽으로. 그래서 남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쭉 밀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위로 뜨는 게, 이렇게 위로 쓰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을 누르면서, 이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엄지발가락으로 쭉 미는 거. 하나, 잡고, 쭉. 잡고, 쭉. 해서, 나중에 이걸 딱 잡고, 쭉. 해서 이거. 이거 다음, 회전은 따로인데, 이제 이때 회전할 때,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훈련도 이제 따로, 서로 이렇게 반대로 찢어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몸 늘려서, 팔 늘려서 때리는 거, 탄성 이용하는 거, 그리고 하체 차고 나가는 거, 옆면으로. 분산되는 거 막기.